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3월 30일. 오늘 주제는 조속 현상 가이드. 조속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조속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으냐면, 여기 보면 KHOA라고 돼 있는데, 국립해양조사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스마트 조속 앱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조속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해양예보에서 고, 충청남도, 태안,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면, 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 보니까 만조 시간이 670이면 조금 사리때 정도네요. 아, 대략 7시가 지금 만조네요. 만조 상황이고, 지금 8시니까 물이 1시간, 이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6시 이후에 이제 대략적으로 저조가 됩니다. 저조는 수위는 149니까 수위 차이가 500, 지금 5m, 21 정도 수위 차이가 납니다. 5m 21이면은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이 양이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m 21이면 거의 2층 건물 높이? 2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물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조속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뭘 얘기해 주냐면, 커런트, 조류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좋아야 바다에서 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서핑도 그렇고 다른 해양 활동도 마찬가지고. 아마 스마트 조속 예보를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면 좀 디테일하게 정보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클릭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 조속 예보가 서핑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챗GPT가 한 얘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는 조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속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수, 타이드. 타이드는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만조, 나가는 거를 이제 간조.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만조, 완전히 나가 있는 거를 간조, 들어온 상황을 뭐 들물, 나가는 거를 썰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에 조수가 어떤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일단은 그 조수는 파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도라는 것은 어느 해변가나 크거나 작게 파도는 무조건 있다. 아주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크면은 뭐 어떤 파도는 뭐 2m가 될 수도 있고, 없더라도 잔잔한 파도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바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조속 현상 때문에 더 이제 파도가 커지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라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2시간 동안 유일하게 똑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넓은 바다에서
바람이 밀어져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2미터 넘는가? 네, 1미터로 할게요. 평균적으로 1미터의 바다 파도가 들어오면 이 1미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조석 현상에 의해서 1미터로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뭐 들물 때, 그리고 썰물 때또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조 상황이나 간조 상황에 이 정체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이내로 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썼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때 그 간조 시기에 1시간 정도의 정체기가 있는데 이때도 또 파도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바람의 영향이 윈드나 먼 바다에서 본 바람의 영향이 1차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조수 현상.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석 현상이 15일을 주기로 살이 때는 더 많이 물이 들어오고 조금 때는 조금 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물의 양에 따라서 또이 파도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금 때는 영향이 덜 미치고 살이 때는 영향이 더 크게 미쳐서 파도가 좀더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관심만 가지면 자연 현상은 반복이다. 반복.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반복을 하냐. 1년 해마다 1년을 주기로 반복을 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 기준으로도 볼수 있지만, 지금처럼 15일 보름 간격, 한달 간격 주기, 뭐 예를 들어 15일 간격 주기, 그 다음에 하루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두번 반복하는 이두번 주기, 이런 거의 모든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좀더 이해를 잘하면, 이거는 상식이 되는 겁니다. 상식. 그렇기 때문에 서핑을 하는 사람은 이거 좀 어려운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좀 갖고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서핑에 입문해서 10년 차다 그러면은 이미 바다 환경에 대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관찰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간 관찰을 한그 바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상식 이상의 아니면 상식선의 그 바다 환경을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약간 어떤 서핑의 특화는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서핑만 해.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조석 현상은 안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조수는 파도의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조수가 변함에 따라 파도의 크기, 모양, 방향에 영향을 줄수 있고, 일부 조수는 더 좋은 서핑 조건을 만들어 크고 일관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조석 현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서해의 그 만리포 같은 경우에는 조석 현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는 한 200m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핑 스팟으로 유명한 발리 같은 곳도 그 조석 현상이 거기가 한 잘해야 사리 때 2m 안팎인데 이 2m만 해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물이 빠졌을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의 어떤 그섬 주변이라서 조류가
강하기도 하고, 또 물이 빠졌을 때는 쉽게 말하면 서핑 스팟의 그 해저 부분하고의 그 간격이 뭐 1m 이내가 될 경우에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자연 환경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석 현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파도 차트 첫 번째로 설명을 했었는데, 파도 차트뿐만 아니라 조석 차트를 갖다가 꼭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형적인 걸 많이 보는데, 그렇더라도 조석 현상은 습관적으로 좀 봐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챗GPT의 번역이 나왔네요. 재미있는데, 찰떡질이라고 나왔는데, 이 찰떡질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브레이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웨이브 브레이크. 브레이크라는 게 이제 파도가 깨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조수는 다양한 찰떡질 아니고,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 부서지는 현상이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온쇼에서는 파도가 좀 거칠게 부서지고, 옵쇼에서는 파도가 좀 부드럽게 부서지고, 또 조수에 따라서 파도가 세게 밀려오면 더큰 파도 높이를 만들면서 부서질 수 있고, 또그 물의 양이 좀 달라지면, 예를 들어 파도가 일자로 들어오던 게 서핑 파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서핑 파도는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 높아져가지고 계속해서 옆쪽으로 부서지면서 나가는 그런 아주 사이드를 제대로 탈수 있는 파도가 좋은 건데, 이거 역시도 파도의 부서짐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날 서핑의 질이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조석 현상, 조수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조수는 조속 플러스 커런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타이드 앤 커런트. 조속이 있으면은 조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프 브레이크, 그다음에 포인트 브레이크. 서핑을 할 때에 얘기할 수 있는 파도가 부서지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치는 해변, 그다음에 리프는 이제 코럴 지대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고, 포인트 브레이크 같은 건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 파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파도가 부서지는 거에 대한 상식,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조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이 재밌네요. 챗GPT가 얘기한 말 중에 찰떡질이 아니고, 어디서 부서지나, 그 부서지는 것을 예측을 잘 하면, 가장 좋은 파도를 탈수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파도가 좋은 데서 이렇게 부서지면 그쪽에 라인업이 형성이 되니까 많은 서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해변 라인이 좀 넓어서 해수욕장 시즌에 뭐 200m 구간 제한하는 거 빼놓고는 서핑을 무난하게 할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안전하게 좀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들이 안전을 책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수 관련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사립대인 말리포 상황은 사실 안전에 유의해야 되기도 합니다. 상식이, 예를 들어서 말리포에 경험이 없는 서퍼라면 좀 주의를 해서 타야 돼요. 수심. 조수는 수심을 결정을 한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수심이 높아지고, 빠지면 수심이 낮아지죠. 즉, 6m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파도의 부서짐과
전반적인 서핑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더 높은 조수는 얕은 지역을 덮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코럴지대에서 만약에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만조대가 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을 때 깊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조대는 파도는 좋은데 아주 고수들만 좀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순간 작살나요. 엄청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서핑 스팟에 가면 강사나 좀 거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체크합니다. 언제 서핑을 해야 되는지. 뭐 계속해서 서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완전 프로라면 뭐 언제나 서핑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타이밍에 서핑을 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치 브레이크는 조금 더 그나마 나은 거고 말리포 같은 경우는 비치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포에서 이제 그 저쪽 갯바위 쪽, 설리포 갯바위 쪽은 비치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위험합니다. 오케이. 다른 파도 모양을 만들고 특정 서핑 지점을 탐색하기 더 쉽거나 어려울 수 있다. 해류. 조수는 해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커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서퍼들이 밀고 위치를 잡고 파도를 잡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해류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섬 주변의 해류는 강하기 때문에 이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서핑 투어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에, 사전 답사를 잘 하는 방법. 나중에 답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서퍼들은 조수가 어떻게 해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서핑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류 중요합니다. 타이밍. 어떤 건가, 타이밍은? 타이밍은 서핑에 중요하다. 조수 일정을 이해하면 서퍼들이 효율적으로 세션을 계획할 수 있다. 이거는 말리포에 특히 해당되는 것 같네요. 말리포에서는 만조가 되기 전한 3시간, 그러니까 완전 간조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한 2, 3시간 후, 3시간 후 정도, 그때가 가장 효율적인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핑을 한 2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하게 되면 일단은 이동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만약 이동 거리가 여기 간조대까지가 100m다 그러면 중간에 딱 잘라서 하면은 50m 정도만 이동하면 되고 서핑을 마무리하면 대략 만조대 마무리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파도가 잘 들어오고 내가 서핑을 이 조속 현상에 따라서 계획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하루 종일 서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 좋습니다. 특정 조수는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더 나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그 얘기겠죠. 서퍼들은 종종 조수표를 확인하여 파도를 타는 이상적인 시간을 결정합니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요약하면 조수는 서핑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파도 조건, 수심, 해류, 전반적인 서핑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조수와 함께 파도를 읽을 줄 알고 수심, 그다음에 해류, 자기 자신의 어떤 수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핑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서핑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주 다니는 서핑 스팟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은 자주 간 사람들하고 같이 초보자, 노비스, 초보자와 약간 인터미디에이트나 아니면 중급자나 어드밴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가면서 초보자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타면 중급이나 어드밴스드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초보는 초보끼리, 중급자는 중급자끼리 이렇게 하면 초보가 중급자가 되고 또 안전하게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참고로 바다 캠프에서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이라는 클럽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핑도 하고 패들보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 서핑 지점에 조수가 어떻게 파도 행동 예측하고 이해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좀 약간 상식적인 걸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속 현상은 뭐냐? 조속 현상은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달에 의해서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조속 현상이다. 조수는 저조수, 그 다음에 높아지는 높은 조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들어왔다, 반조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시간도 그렇고 높이도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의 공전, 뭐 해변 활동, 조수는 뭐 낚시, 서핑, 패들보드, 그다음에 이제 해의 조수가 이제 해변의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이제 만조와 간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조는 물이 들어온 걸 만조라고 합니다. 물이 더 높은 지역으로 상승하여 만조선에 도달하는 것. 하이 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만조. 간조는 로우 타이드겠죠. 간조에 도달하는 상태, 물이 가장. 그리고 이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원래 6시간을 주기인데, 6시간 동안 들어오고 또 6시간 동안 나가는데, 정조가 있습니다. 정조. 여기서. 정조가 있기 때문에, 정조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한 5시간 조금 넘는, 5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들어왔다가, 정조가 됐다가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8시인데 7시가 만조 상황이고 한 지금 8시 동안 있다가 이제 막 물이 빠지기 시작하겠네요. 8시. 이따가 한번 가서 파도가 있으면 서핑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어제 처음 패들보드 서핑을 했는데 패들보드 서핑을 어제 처음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파도를 어제 탔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챗GPT로 서핑 강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